뭐지? 죽죽죽을 암시하는 것인가? 띠용. 아니, 보스 육각령인데. 육각령 못 잡지 않나? 아니, 근데 뭐, 못 먹어도 간다. 아이, 뭐, 못 먹을 수도 있지. 못 먹어도 간다. 야, 못 먹어도 고. 고하. 못 먹어도 고하. 대단원 저주 카드. 카카. 걔도. 걔도. 일단 엘리트는 못갈 거고. 아, 저거 남겨놨어야 돼. 아, 잠깐만. 나 영행 나왔네. 그러면은 엘리트 가도 되겠다. 갑시다, 엘리트. SNK님 반갑습니다. 엘리트 한 마리. 염주 제거. 이런 까까. 하나 잡는 게 낫나? 재생 포션. 내장. 일어나. 병불내기. 병래기, 병 속의 쓰레기. 그래도 병불에다가 뭐 하나 넣어놓으면은 대단원 늦게 잡힐 확률 올라가요. 근데 그만큼 고게 잡힐 확률도 내려가는 거 아니야? 강화면 10딜이나 오르는.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고객 뽑아볼까? 아씨. 쓰레기 게임.
다시 할까? 너무 거지 같은데. 이제 화상 들어와서 더 쓰기 힘들어지는데. 전광석화, 전광석화, 전광석화. 전광. 아, 생존자 갖고 있을 거야. 실수다, 이거는. 아르헤리님 반갑습니다. 불쾌. 갓쾌. 킹쾌. 그냥 들어오고 아낄까요? 여기 상점 두개 가고, 여기 물음표랑 엘리트랑 가면 되겠다. 이 맛이야. 반사신경. 전략가 반사신경 중에 선택해야 된다. 전략가가 나은가? 침략가? 아니. 아, 나 포션 쓸걸 그랬네. 방어도를 잃었습니다. 포션 아까워서 다시 해야겠다. 염주에다가 물음표인데 썩 괜찮지가 않네. 아 참나. 으아 제발. 개방했는데?
아우, 잠깐. 고개가 잘안 잡히네. 아, 제발. 고개 졸라 안 잡힌다. 생포션 감사합니다. 이랄까? 아니, 여기서도 상점이나? 상점 3갠데 이러면? 엿같은 상점 3. 야, 돈 없어서 못 지우잖아, 이러면. 날강도들. 반사 신경은 주긴 주네. 감사해요. 포션 살까? 아, 오 해보겠네. 5회복은 좀 그렇잖아. 아니, 아이, 9회복 했으면은 그냥 넘어갔을 텐데. 5회복은 좀 그렇지 않나. 뭐야, 아까 핸드도 이랬었나? 아까는 내가 카드를 한장 써서 달라졌구나. 흐릿. 달팽이 생각해서 넣어볼까? 흐릿함. 근데 지금도 말릴 것 같은데, 굳이. 고개 한장더 있었으면 넣었을 것 같은데. 신나는구만. 고개 한 장만 더 했으면 정말 신날 텐데. 창, 아니, 전광 속화. 말도 잘 안 나온다. 50%. 정말 위험한 확률이지.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타격 세우면 되겠지. 더 지워. 더 지워. 건별이지. 엘리트 잡아보자. 다 지워. 싹다 지워. 한 장도 남기지 말고 다 지워. 아, 천장. 더러운 순찰 기동. 아니, 더러운 놈 비출고. 제비겠지 이거는. 김중갓비. 대단어 왜 들고 왔지? 필요 없는데. 아씨. 전략가 강화되면 훨씬 편할려. 예비? 예비 자리가 있을까?
찾긴 찾네. 아이고 고객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지울 수 있을까? 전략가만 강화되면 어느 정도. 아, 진짜. 예비가 다 그러네. 강화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전략가 강화하고 나면 강화 기회의 끝이라서. 아이고 전략가 또 나오네. 얘가 첫 페이지에 화상 바로 넣으면 답 없는데 일단 그건 아니라서 다행이네. 안 돼요. 망할. 안 돼. 빌어먹을 거. 개똥개. 장화라도 있었으면은. 아 진짜 실수했다. 아니 이거 헛소리하느라 제대로 안 돌려가지고. 수학자님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첫 턴에 대단원이 안 돼? 안 될 리가 없는 거 아니야? 안 돼 이게? 이럴 때 예비불 있으면 좋은데.
저 턴에도 되네. 아까 첫 턴에 잘못 돌렸구만. 원턴킬 나는 거였네. 이제 랴카뿔 두 개니까 잘 돌아와야겠지. 가진 좀. 이제 뭐가 문제지? 이제 달팽이가 문제지? 달팽이 어떡하지? 심장도 잡을 것 같은데 느낌상. 근데 달팽이는 못 잡을 것 같은데. 아직 무한도 안 되네. 돌리보다는 제거가 낫겠죠? 이 정도로 제거가 됐으면 까만. 아니 저거 달팽이 안 나오길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진짜 안 나오길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떻게 이걸로 달팽이를 잡지? 흐릿함을 집었어야 했나? 괜찮아, 아직 달팽이가 안 나온다는 선택지가 있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달팽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반반 50%야. 충분히 안 나올 수 있어. 과연 치콜리타의 여행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일까? 나와라, 치질 반석. 예. 실력해. 노잼. 개노잼. 개꿀잼.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놈. 아, 뭐야. 대단한 아이셨다. 대충 인성질이라고 생각하자. 어리석은 놈. 심장 창방 어떡하지? 창방은 원턴 킬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도 핸드 터지니까 2021 세 마리의 마지막 보스. 왜 여기서 멤버십이? 타격 지우고 탈출구 확률이라 높이는 게 낫겠다. 허허. 돌려. 덱 돌려. 창방은 원턴 킬 나겠네, 이 정도면. 하지만 심장은 딜은 안 모자랄 거니까 가시를 버리는 게 낫겠다. 열. 204 딜겠군. 규비 무력화 강화된 것도 좋다. 잠깐만.
호달달달. 아니 이걸? 아 좀 좀 아씨 그지 같은 게 귀지삐가 됐다. 이제 상체 이상 두 장 들고 돌려야 되는데. 일단 이제 최소한 손상은 안 걸렸기 때문에 돌다가 막히면 포션 빨고 희망적인 상황이지. 좋았어. 거의 이겼다. 이 영광을 달팽이에게 바칩니다. 스페셜 땡스 투 달팽이. 빠졌다. 대세기 안 나왔어, 이겨서. 미친 달팽이. 염통 갈라버려줘. 완넘. 오영웅. 대단원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 세 장 안 나왔어도 좀 힘들었겠다. 되게 뭐가 딱딱 잘 나네.